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화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마치.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마치. 얕 라떼는 그냥 기가 막혔지. 아유, 모션이 생겼네. 얕 라떼는. 이게 아저씨들 옛날 아저씨들. 아이고. 내가 말이야. 홍도야, 우지 마랴. 아글씨, 오빠가 있다.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오랜만에 들어요? 이거 모르죠? 저 모르죠. 외국인이에요. 예, 아들 같아요. 기억납니다. 예. 맞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녹화 막 재밌게 하고 나면 네. 막 배고프잖아요. 배고파. 그럴 때 무슨 음식 생각나세요? 좀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저는 사실 한국에 살면서 배고플 때 그냥 삼각김밥이나 뭐 그런 김밥인데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빵! 빵 위에다가 뭐 햄이랑 치즈나 오, 그런 맛있어. 파테 같은 거 올려서 먹고 그런 거 많이 먹죠. 그게 아. 그 빠니니예요? 파니니가 이제 빵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오. 샌드위치 이제 그리고 파니니라고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맛있죠. 간단하고 참 맛있는데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뭐야. 벌써 이름만 얘기해도 얘 군침이 막 여기 침샘이 자극될 거야. 영화 봄날에 이영애 씨 대사 있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오. 라면! 오. 밤에 먹어야 돼. 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라면에 툭 들어. 소리 소리. 잘 이렇게 써. 위아래로 군 응. 다음에 아, 면치기 하면서 탁 먹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아마 이 얘기에 맛있어. 공감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배고플 때 가장 빠르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단연코 라면 아니겠어요. 4분 컷. 맞아요. 네. 야 근데 이게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서영 씨. 어떤 거? 누가 꼭 하나 끓이면 뺏어 먹지 않아요? 아! 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꼭 라면 끓일 때 뭐 한 입 먹을 사람? 아, 안 먹어. 안 먹어. 나 다이어트해. 살찌. 아, 진짜 안 먹어? 아, 살찌. 안 먹어. 한 입도? 안 먹어.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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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후후후 툭. 오, 잠깐. 야, 한 조각만 먹어. 아, 안 먹는다잖아. 아니, 맛만 먹게, 맛만. 아, 진짜. 난 진짜 국물만. 아, 나 진짜 국물만. 한 입만 하자. 아, 잠깐만. 아, 절반 먹었네. 야, 국물 남았네. 나 거의 반 말아먹을게. 야, 국물 한 입만. 야, 국물 내가 먹을 거야. 와 진짜 제일 이런 거 맨날 그래 이런 거 맞아 진짜 뭐 라면 얘기 에피소드 뭐 끝이 없이 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라면의 역사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겠는데요. 궁금하시죠? 와.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야 이거 돌리다가 걸린 분도 야 이건 보고 가야 돼 하겠다. 이건 못 참지. 그럼 라면은 못 참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VCR 스타트. 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긴 상도 있어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호루루짝짝 맛 좋은 라면 와 진짜 어렸을 때 저 노래 매일 부르고 살았는데 와 저도 진짜 저거를 방송으로 봤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진짜 마이콜이 네. 라면 CF나 찍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한국에는 진짜 라면 손님 너무 많잖아요. 국민 한 명이 한 해 76개, 76개를 먹는다는 그게 바로 라면입니다. 와 맛있겠다. 오랜 세월 국민 메뉴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라면이 국내 최초의 라면입니다. 와 이걸 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1963년에 출시된 이 삼땡 라면의 가격은 당시에 10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당시에는 라면이 고급 식품 취급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에도 약 2년 동안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를 돌파할 만큼 정말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공장에서 자동화돼서 라면을 만들었지만 저 당시에는 손으로 저렇게 면을 나눴다고 해요. 야, 그럼 양이 어떤 건 좀 많고 어떤 건 좀 적을 수도 있겠네. 그 인간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라면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라면이 한국인의 국민 메뉴가 된 데에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쟁 직후에 좀 쌀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식량난이 심해지자
혼분식 장려 정책을 통해서 라면을 좀 널리 보급하게 됐다고 합니다. 혼분식이 뭐죠? 이게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잖아요. 네. 근데 쌀이 부족하니까 네. 쌀 소비를 줄이고 대신에 그만큼 보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곡식 같은 것들 뭐 밀가루 이런 거를 섞어서 음식을 만들기를 장려를 한 거죠. 섞어서 할 때 이렇게 혼분식.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분식의 날 이런 것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떡볶이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요. 분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분식의 날 하면은 정말 축제 분위기고 파티고 이랬는데 선배님은 옛날부터 밀가루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분식의 날 좀 별로 안 좋아하셨겠어요. 아니야. 내가 보리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지금 오늘도 아침에도 보리밥 먹고 왔거든. 냄새! 아니에요. 지금 벌써 아까부터 벌써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부터 분사하고 있지. 아 지금 분사하고 있구나.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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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부터 1976년까지 혼분식 장려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모든 음식점은 밥에 보리쌀이나 면류를 25% 이상 혼합해서 판매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식생활 개선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영양가로 봐서 쌀에 못지않은 밀가루나 콩, 보리쌀 등을 섞어 먹도록 장려해왔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국수나 라면, 식빵의 경우를 보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도록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분식을 하는 일이 많아진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라면은 무조건 저런 양은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 나죠. 그럼요. 아, 근데 중요한 건 흑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겠어. 아, 솔직히 사실 저렇게까지 잔열을 안 해도 뭐 라면 맛있으니까 그냥. 근데 그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지금은 라면이 먹고 싶어서 먹는 느낌이지만 예전만 해도 그 라면은 정말 돈이 없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저거 라면만 먹고 달리던 누나도 있었거든요. 1963년 커피 한 잔에 35원이던 시절. 쌀이 부족했던 당시 10원짜리 라면은 혼식 장려운동으로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3관왕 임춘혜 선수가 라면만 먹고 운동을 했다고 와전되는 보도가 나올 만큼 라면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라면은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 대체식품이 아닌 즐기면서 먹는 기호식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삼양라면은 왜 세계인의 식품이 됐을까요? 삼양라면은 우유와 쇠고기를 듬뿍 넣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며 영양가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와, 라면에 우유가 들어갔다고요? 은박지포장 고급면, 삼양장수면. 예전에는 꼭 저렇게 그 자매품이 광고에 같이 나왔어요. 기억나요? 아니요. 참외품 뭐뭐도 있어요. 저는 그 이렇게 요즘에 라트로 라떼 저런 프로그램에서 봤지 듣기로는 처음이에요. 진짜 옛날이네. 님 먼저 드시오 농심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 저러다 라면 다 싸워 싸워. 제가 먼저 농심라면. 신라면 하나 먹을까? 아빠 자두야. 뭐 끓이냐? 예. 냄비가 점점 커져요. 어머, 신라면이네? 사나이 울리네. 아, 요즘 애들은 저게 풀라면이라고 있잖아요. 맞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풀라면. 꼬마들이나 외국인들이 풀라면이라고 불러요. 맞네. 이런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들한테도 인기인데요. 어머. 라면 먹기 대회예요? 참여자가 대회 시작을 알리는 종을 울리자 참가자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고춧가루를 넣어 더욱 매운 라면 맛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니, 우리도 조금씩 매운데 외국인들에는 얼마나 맵겠어요? It's so good. It's a bit spicy but very tasteful. You should try it.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잘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뜨겁고 매워가지고 먹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끓여먹는 라면보다 학교에서 이제 야자 시간 끝날 때 약간 배고플 때 간식으로 컵라면 많이 먹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대중화돼 있지만 그때 또 컵라면이 굉장히 진짜 너무 맛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실제 컵라면계의 양대산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네모난 컵라면 아시죠? 아, 도시락 대신 먹었던 거. 도시락 대신 먹었던 그거랑 동그란 컵라면.
이거가 각각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50억 개. 네. 나도 솔직히 이제 큰 것도 많이 나오지만 그 작은 거의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찾게 돼요. 아니 가끔. 50억 개라면 결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5천만 명이니까 한 명당 100개 먹었다는 거죠.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진짜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줬던 그게 대박이다. 바로 컵라면입니다.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작년에 먹은 라면이 몇 개인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일주일에 한 두 개씩은 꼭꼭 먹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컵라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간편한 것을 좋아하는 신세대들의 성향 때문에 PC방은 컵라면의 주요 소비처로 떠올랐습니다. 네, PC방에 와서 출출하면 이제 하루에 내지는 이틀에 한 개씩 먹습니다. 이처럼 벤처업이나 PC방, 공장 등의 야간 활동 인구가 늘면서 라면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컵라면 소비량은 770억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정도나 늘었습니다. 이상하게 저기 가서 먹으면 컵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맛있죠. 훨씬 맛있어. 네. 그러니까 저렇게 막 많이 팔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자, 근데 이런 컵라면 과연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삼땡에서 처음 컵라면을 생산했는데요. 와, 아니 그때 냄비 없이 3분이면 라면을 끓일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에 진짜 놀라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법했지만 이게 가격이 봉지 라면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비쌌다. 어이구, 너무 많이 차이난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때문에 큰 인기를 당시에는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 농땡에서 이제 사발 형태의 컵라면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즉석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간편한 사발면, 육개장 사발면. 국물 맛이 일품이네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양락입니다. 그때부터 해수욕장에서 컵라면이 진짜 많이 팔렸어요. 달라리야. 자, 저희가 이렇게 뉴스와 함께 라면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라면만 보기만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이건 너무 희망 고민이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할 거면 우리 컵라면 먹고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맛을 직접 평가해 주고 누가 제일 맛있게 먹나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먹으면서 대리만족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또 집에서 끓여먹는 거지. 아, 너무 좋아. 주세요. 준비돼 있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 갑자기. 오늘 혹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지금 여기서 먹는 것보다도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분들하고 맛있게 원 없이 드시라고 짜잔! 뭐야?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선물이에요, 진짜? 이게 뭐예요? 아, 포장은 좀 별로 그렇긴 한데. 포장은?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뭔데? 이거 혹시 이게 뭔데요? 이거는 이제 라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아, 진짜 좋아요. 잠깐만요. 이거? 모두 다 좋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요? 왜냐? 모두에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퀴즈를 내고요. 맞춘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현우나 선수는 그냥 못 받고. 저요? 저도 받고 싶은데 어쩌죠? 아유, 이 방송 라면은 못 포기 못하지. 방송 운동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얼마나 한다고 그냥 내게 딱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비싸대. 비싸겠죠. 그럼 사과드리겠습니다. 방송 놈들이 한 거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건 기분이 좋대.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라면이 좀 탐이 나기 때문에 네. 제가 문제 출제자로 나서지 않고 네. 제작진에게 토스했습니다. 진짜? 네. 안 돼. 네. 한 명 줄게. 자, 그럼 문제 주세요. 주세요. 길지 않을까? 묘운이 아까 보니까 이렇게 뽑을 때. 자.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제 느낌에 120m. 그렇게? 120m? 120m? 됐어. 일단 한 줄로 쭉 있는 거 아니야? 네, 120m로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은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50m. 몇 미터요? 120m요? 50m요? 50m. 나 그럼 70m. 어이야. 껴들어오네. 아, 껴들어오네. 야. 저는 28m 가겠습니다. 28m. 자, 과연 정답은? 아, 저걸 뉴스에서 쟀다고? 아, 쟨 게 있구나. 뉴스에서 쟀네. 아, 생각보다 안 기네. 아, 생각보다 안 기네. 정답은 바로 40m. 그러면 내가 생각했나? 50m. 와. 50m. 아, 예. 와.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제가
다가가면 다가가면 아. 라면이 나한테 오네요. 아, 야 축하한다. 오 야. 묵직해요. 오, 오. 오 실제로 빈상장 아니었어? 오 아니요 진짜. 와. 오 너무 감사합니다. 포장 또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다 너의 계획 아니야? 포장이 약간 좀 허술하긴 한데. 부럽다. 아, 아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녹화 끝나고 다 조금씩 나눠드릴게요. 라면은 나눠 먹어야 제맛. 잘 알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좀 얼추 비슷하게 알았네 둘이. 아 사실 35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아 아쉽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라면값도 꽤 비싼 거 알죠? 이거 비싼 선물이야. 네 맞아요. 실제로 라면이 요즘 뉴스에서 보면 서민 물가의 그 뭐랄까요 기준처럼 그렇죠. 기준처럼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해 매출 3천억 원. 라면 업계 판매 1위 제품인 신라면이 750원으로 100원 오릅니다. 지난해 3월 50원 인상된 데 이어 11개월 만입니다. 아 진짜 야. 근데 딴 건 몰라도 라면 값이 오르면 약간 배신감이 느껴져요. 어, 맞아요. 그렇죠.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휴지처럼 샘필품이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햄버거 지수 있듯이 한국에는 라면 지수가 있죠. 네. 맞아요. 집에다가 이게 쟁여놓지 않은 집안이 없을걸요? 네. 맞아요. 꼭 찬장 열면 그 약간 보면은 라면 한 다섯 개는 꼭 있어. 그렇죠. 무조건 있어야죠. 네, 라면이나 스낵의 주 원료가 되는 밀가루라든가 팜유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근래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신라면 가격이 오르는 데 이어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별로 장본건 없는데 돈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썼지? 진짜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맞아요. 이 마트 가면 10만 원, 20만 원은 금방 넘어요. 맞아. 여보, 좀 아꼈어. 아니, 아낄 걸 아끼라고 해야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언니가 이렇게 장을 봐왔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 넌 나의 행운이야. 돈 좀 아껴서. 어 잠깐만요. 현수님이 보고 있다. 네. 매주 잠깐. 아, 우리 프로그램 걸어요. 이름 바꿔야 돼. 현수님이 보고 있다. 네. 언니가 보고 있다. 코너 속에서 코너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작가님 우리 와이프 좀 띄워주려고. 우리 와이프 정말 다 좋은데 네. 진짜 라면은 정말 잘 못 끓여요. 제가 잘 끓여요. 그 쉬운 거를. 네. 예. 라면을 잘 못 끓이는데 저 예전에는 어떻게 오빠 내가 건강한 라면 끓여줄게 그러더니 뭐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브로콜리 끓인 물 있죠. 브로콜리를 건져내고 그 끓인 물로 라면을 끓여줬는데 세상 그렇게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최악의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 진짜? 브로콜리 끓인 물 있죠? 브로콜리 끓인 물 그 물로 그 초록색 물로 한번 끓여보십시오. 어, 이건 여러분들 이건 사약보다 더해요. 내가 저 와이프도 인정해서 미안해 오빠 나 무조건 건강할 줄 알았어. 건강해 죽겠네요 그래도. 언니가 그래서, 선배님을 위한 건데 아, 그럼 자기도 못 먹는다고 인정했어요. 아, 그래요? 난 너가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아 근데 진짜 주변에 막 자기 맛있게 라면 끓인다고 막 우유 타고 뭐 하고 막 그래도 아, 엄청 많았어요. 기본은 난 라면은 제일 기본이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아유, 딱 그대로 조리법대로. 우리나라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대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와.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HMR이라고 이제 간편 가정식의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라면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라면의 트렌드 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 엄청 변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라면의 유행이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흰 국물 라면. 팔도 꼬꼬면과 삼양 나가사키 짬뽕 등의 제품은 한 달에 100억 원어치 이상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야, 저때 진짜 대란이었어요. 이게 먹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어. 네. 마트 가면 거기만 텅 비어 있었어요. 맞아요. 먹어 그 뒤끝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라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는 데 손을 들어준 소비자들. 이젠 호기심과 관심을 넘어 확실한 입맛으로 자리 잡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점심시간 서울의 한 대학교. 천막 앞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고 학생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리사가 바쁘게 손을 놀리고 곧 먹음직스러운 비빔라면이 완성됩니다. 맛있게 먹는 학생들, 무슨 라면일까? 짜장맛 라면과 불락 볶음면을 섞은 이른바 불짜장입니다. 사천 짜장 스타일인가 봐요. 와, 저 조합은 무조건 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짜장이랑 섞여서 맵지도 않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여보세요? 저기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아시죠? 짜파구리? 아, 그거 영화 보고 저도 솔직히 해봤어요.
아, 저기다가 채끝살까지 위에다 탁 얹어서 싹 말아 먹으면 진짜. 봉준호 감독은 부잣집 아이들도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채끝살을 얹은 건 창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셨어요? 영화 개봉 이후 화제가 되면서 여러 해외 네티즌의 짜파구리 먹방이 유튜브에 돌고 주한 미 대사까지 SNS에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짜파게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50억 원 늘었습니다. 우와. 농심은 영국 런던 극장에서 제품과 조리법 책자를 나눠주고 세계 11개 언어로 만든 조리 영상까지 만들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짜파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그분들이 짜파구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영문으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파구리가 세계인이 즐기는 약간 별미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이렇게 한국의 라면은 좀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또 하나의 한류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 11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8% 늘어난 5억 4천만 달러.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 국민들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한국 라면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그들에게 라면은 일종의 간식으로 인식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뉴스와 함께 라면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보고만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고문이야. 우리가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화면을 봤더니 그 딱 맛이 느껴지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배고파.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집에서 라면 끓이고 계실 텐데. 아, 바로. 우리는 어떡해요? 뭐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원하실 줄 알고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또 제작진이 준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와, 설마. 라면 CF 다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우리가 직접 찍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광고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죠. 사실 그럼 우리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아까부터 라면 끓이는 냄새가 싹 났거든요. 이 방송국 놈들이 그냥 지들끼리 끓여먹는 줄 알고 내가 화났다가 다시 방송국 분들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주려고 끓인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아, 갑자기 배고픈데 뭐 안 나와요? 없나요? 저 줘봐봐요. 있어, 진짜? 온다. 오, 진짜? 주세요. 라면 입장! 라면인 건가? 오, 종류가 다 달라요. 라면인 건가? 뉴스의 정석은 YTN, 라면의 정석은 라면. 여러분도 정석의 맛을 느껴보세요. 에이, 지금까지 내가 제일 낫다. 맞아, 라면 안 끊어먹은 사람 나밖에 없다. 잠깐만.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 이 라면. 나도 다시. 배고플 땐 오소리 라면. 현우아. 네? 빨리 마무리 좀 하세요. 먹고 있잖아요. 멘트. 마무리해야 또 빨리 먹을 거 아니야. 아,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또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라면처럼 중독성 있는 그 맛, 라떼 맛집. 바로 유튜브 사진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컷!
잘 맞는다. 나이스. 야, 잘 맞아. 우리 화보도 아카펠라 그룹 같아 됐어 지금. 노래 만들자 우리 유튜브. 그래.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걸 해결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어. 어 정말요? 형도나 고맙다. 예. 그런데 전진호 씨가 되게 친절해. 잘 만나는 것도 가장 큰 운이죠. 아 맞아요. 다시 힘들어 주시면 제가 먼저 이렇게. 고마워. 법상이네요 지금 법상. 위아래로 군다네. 어 잠깐만. 난 진짜 국물 맛나. 아, 진짜 국물 맛. 아, 잠깐만. 아, 절반 먹어. 야, 국물 남았네. 나 거의 반 말아 먹어. 야, 국물 한 입만.